네? 전체를 빼야 돼. 네? 손을 다리만 들었어요. 아, 잠깐만. 어, 지회장님이고 오만 그 추신 날씨에 현장일에 주민들 나오셨는데, 네. 네. 지금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? 제가 박동훈입니다. 네. 이렇게 그 화약고 결사 반대하는 이유? 이유는 첫째 그 도시가스가 사람 키만한 게 지나가면서 밟고 150m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밟고 올라가서 화약고 그 이 거기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. 지금 봉양 그 저기 3거리 일대죠? 그 어디죠? 봉양은 3거리 760번지. 어, 거기. 그 주민들이 그 몇 분이나 이제 사셔요? 거기? 주민들이 저 128가구래. 128가구? 야. 그래, 지금 그 오늘 그 집회 나오신 분들 하고 해서 반대 여론이 어때요? 반대하는 분은 한 서너 사람 있어요. 거기에 뭐 이장이 몰려갖고 거기서 이제 그 뭐. 아, 찬성이 서너 사람? 아니죠. 반대? 우린 다 반대죠. 98%는 다 반대죠. 98%는 반대고. 야. 찬성하신 분 몇 명? 찬성해서 없죠. 그래서 서너 사람만 이제 좀 뭐 잘못해가지고 있죠. 예. 그 예전부터 이제 이게 나왔었잖아요, 이 말이. 근데 오늘부터 이제 집회 신고를 하시고 이제 집회를 하신 거 아니에요? 야. 그 집회한 동기는 뭐냐면 첫째, 그 올해 금년에 농사를 지었는데도 시청에서 나와보라도 그 비가 와가지고 토사가 무지하게 흘러나왔어요. 그 논을 이 가스관이 우리 점에 그 논에 물대는 그 보뚜랑이라니 그거보다 가스관이 저 위에 있어요. 가스관이 그 바로 복구멍을 대면 가스관을 건드려야 돼요. 근데 와서 나오는 시청에서도 저 숫자 구멍만 들여다보고 물대는 지켜야 하는데 배에 물이 안 돼가지고 저에 배가 멸농사를 한 근 20대 마디가 하나도 못 먹고 있어요. 그런 제천 시에서 그런 걸 가지고도 저 제대로 안 했, 후회도 안 했는 사람들이 하얗고가 저거된들 누가 그 저걸 하겠어요. 지금 현장에 와보세요. 굉장하지. 관리 감독 때문에 또 분노해서 야, 주민들이 이제 야 고동안에도 야 그리고 도대체 그 이걸 한참 이제 그 행정심판 받기 전에 서류를 해놓은 마당에 그 제천시에서 서류를 올렸다는 사람들이 도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 박동훈이가 여기는 점에 가스가 용접을 하는 사람이 그 가스관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. 청주 도청 법무법인에서 두 분이 왔어요. 저 잘못하면 가스관이 또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죠. 예. 아무튼간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화가 나서 예. 네. 오늘 일정 마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 무조건 지금 그 이 화약고를 결사 반대하는 거죠. 왜냐하면 암만 그래도 마을에 우리가 지금 우산을 짓고 축사를 점에 그 양계장을 지지도 이웃에 다 동의를 받아요. 근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점에 그 하얗고만 어떻게 안 받아요. 시청에서도 뭐 그게 뭐 아무 법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지만 아무튼 그냥 여론을 그 뭐 이 설명을 하고 그 우리 개인의 재산이 손질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어째 그렇게 개인한테 그 아마 법이 있다 그렇다 해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. 네. 시에서는 예. 현장 나와보지도 않고. 일단 알겠습니다.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